저의 눈은 이 수비수의 눈을 보고 있어요. 아. 요렇게. 마찬가지예요. 왜? 네, 요렇게. 수비를 가만히 보시면 이 수비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공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반갑습니다. 축구도사 맥입니다. 여러분, 전편에서 저희가 발바닥의 모든 것을 또 배워봤거든요. 이번에는 인사이드와 연계 동작 그렇죠. 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편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인사이드도 잡는 것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첫 스타트는 무조건 발바닥부터. 퍼포먼스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내가 인사이드 드리블을 할 것이냐 아웃사이드 드리블을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인사이드 드리블을 하려면은 약간 사이드 쪽으로 가는 사이드로 가는 게 좋죠. 왜냐면은 주로 쓰이는 게 아라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인사이드는 축구로 치면 윙어. 윙어. 네, 그렇죠. 그럼 사이드로 가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풋살에서 발바닥인데 발바닥 여러분들 아니에요. 컨트롤만 내가 공을 왔을 때 잡을 때만 발바닥으로 잡고 그 모든 다른 행위는 뭐 슈팅을 할 때 한다고 해서 발바닥 슈팅 절대 아니에요. 네네. 아웃사이드 드리블 하는 거지 발바닥으로 바깥쪽으로 밀진 않아요. 발바닥으로 일단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전편 1편에 했던 발바닥 잡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무작정 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비가 벌써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느낌이 있어요. 이 공격수가 어디로 칠 건지. 제가 인사이드로 그냥 잡자마자 치게 되면 이거 되는 거죠. 골반치기를 당하거든요.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맨날 이 사람 뒤뚱무리만 맨날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편한테 욕 먹고 새해부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수비수의 간을 한번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낚시성이에요. 이번에는 팬티를 보여주라 말고 코를 만져라도 할게요. 잡고 나서 한번 인사이드로 한번 톡 건드려 보는 거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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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드 치는 거죠, 이렇게. 수비의 반응을 보기 위한 인사이드 드리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짧게 짧게. 그렇죠. 요 발 밑에 있어야 돼. 저의 눈은 이 수비수의 눈을 보고 있어요. 아. 요렇게. 마찬가지예요. 왜? 네, 요렇게. 수비를 가만히 보시면 이 수비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공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사이드 치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 수비수의 간행이를 보세요.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요때 내가 패스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겨요. 까꿍. 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요렇게.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인사이드를 보는 거죠. 보면서 내 눈은 이 수비수의 눈도 보지만 우리 편의 시선을 볼 수도 있어요. 요렇게 어디로 움직이는 건지.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하면은 인사 소리 듣습니다. 진짜 용병 매치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 정도인데 경기 중이면은 더 긴장하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제가 여기 조금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죠. 이거는 뭐 미토만 해야죠. 미토만 해야 돼요. 이거는 대부분 수비수들은 내 골대를 등을 지고 있지 골대를 뒤로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다 이런 수비수들은 그냥 걸는 게 좋아요. 하수예요. 네.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감독님은 여기서 이렇게 치셨잖아요. 저희는 한번 치고 나면 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1편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딤발의 원리예요. 이거는 디딤발이 얼마나 빨리 따라가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공만 인사이드 저 역시도 그냥 인사이드만 치면은 이렇게 갈 거예요. 공을 안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발 바로 밑에 이 중심을 좀 먼저 인사이드 밀고 먼저 가는 거죠. 이렇게 요 스텝이에요. 아... 네. 1편에서 디딤발이랑 같이 가는 만큼 간 거랑 인사이드를 칠 때 똑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네.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건가요? 공을 발바닥을 잡고 인사이드를 잡으면 이쪽으로 인사이드로 갔다 아웃사이드 치는 거죠. 아... 네.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가지고? 그리고 맞아. 자세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아. 네. 수비의 반응을 보려면 수비의 바디를 체크를 하는 거죠. 아. 네. 수비의 눈을 보든지 공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공을 안 보고 수비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수비수의 골반 정도를 보세요. 골반을 보면 공이랑 수비수라 보여요. 아... 네, 많게는 조금 더 뭐 저의 가슴 쪽으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가슴 쪽을 보신다면은 우리 편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게 레벨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네요. 그렇죠. 맞죠? 네, 잘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하겠네요. 그럼요. 하늘 보죠. 예. 네. 하늘 볼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공 보이죠? 네. 공 보이죠? 그리고 반응?
맞아요. 끝났어요. 이것도 끝났어요 이제. 네. 끝할게요. 네. 공이 보여요. 공이 보인다니까요. 네. 네. 공이 보 약간 그 윗부분. 네 맞아요. 달처럼. 맞아요. 예. 네. 토끼 봤어요 혹시? 토끼 봤죠. 네, 달에 네, 토끼 네, 봤죠. 예. 네. 네. 맞아요. 봤대요 여러분. 예. 네. 인사이드 더 배우고 싶은데 이 네. 단가요? 그러면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패스를 주고 그냥 받으면은 수비수는 첫 번째는 이 내가 내 맨투맨을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예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패스를 이쪽으로 주고 월패스를 받으러 가도 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 그쵸. 아, 저 공을 주로. 아, 주로 간 거죠. 예, 주로 간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내가 패스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제낄 것이냐. 아, 수비가 따라왔을 때. 이 사람의 저기 가운데 피보한테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면은 우리 매기 씨가 다리를 뺏겠죠. 네. 네. 그럼 이 사람 마찬가지로 내가 옆으로, 옆으로 가는 척,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인사이드로 이미 미끼를 던져놨는데 네, 한 번 더 던지네요. 한 번 더 던지는 거죠. 매기 씨 해보세요. 근데 이거 진짜로 실전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네, 풋살 선수들 대부분 써요. 자, 미끼를 이렇게 네, 던지고 해놓고 네. 놓고 아, 이게 아닌데 네, 네, 그럼 약간 이쪽으로 넘어지면서 줘야 되나요? 아, 네, 맞아요. 요 타이밍은 상관없어요. 그거 딱 요 스텝이에요. 탁, 나닥, 탁, 나닥, 탁, 나닥. 자, 인사이드 한번 밀어볼게요. 인사이드로 살짝 가다가 하나, 둘, 쏠렸을 적에 탁, 나닥.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용병 매치에서는 끝납니다. 근데 이걸 또 받아주는 사람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럼 그 받아주는 거는 또 5편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구독을 안 해주시면은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구독 유도 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시면 가장 빨리. 네네. 네, 포지션별로. 포지션별로. 가장 멋있는 드리블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웃사이드 또 패스도 있죠. 아웃사이드. 여러분들 또 한 개만 더. 이거 또 한 개 꿀팁입니다. 아,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아, 이거 봐봐 한번. 강태공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번외 꿀팁입니다. 풋살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패스를 주는데 수비의 반응을 보면 내가 패스를 주는 척하면 수비가 벌써 반응을 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뺏거나 그러면은 풋살에서는 아웃사이드 패스도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빠른 템포로. 예. 네. 그래서 내가 잡고 있지만 내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주고 가는 거죠. 내가 드리블 하면서 이렇게 주고 가는 거죠. 아. 예. 네. 그냥 툭. 내가 이렇게 툭 던져 놓고 가는 척하고 다시 받는 거죠. 이렇게. 벌써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예. 네. 네, 그렇죠. 아마추어들 보면은 주고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감독님은 주고 그냥 진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 예. 진짜 달리는 모션을 그럼요. 취하고. 해야죠. 해야죠. 뛰어가야 된다. 진짜 표정까지. 내가 뛰어간다는 느낌을 쏟아부어야 돼요. 아. 예. 풋살은 연기입니다. 공, 공. 뭐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러면 발바닥부터 연계 동작으로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연계 동작. 오케이. 수비가 있으면. 오케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진짜 뛰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대단하네요. 발바닥부터 인사이드 연계 동작 네. 하면은 일단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다 했잖아요. 다 했어. 네네. 그럼 이제 뭘 배워야 될까요, 또? 이제 뭐 포지션별 또 아 아니죠 네. 수비 방법 아 수비 수비를 빠뜨리고 네 공격을 할 줄 아는데 수비 못하면 이제 또 먹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수비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수비죠 수비에도 엄청난 꿀팁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있습니다 제가 살짝 들었는데 진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비에 잘못된 모든 걸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음 편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면 진짜 못 봐요 이거 그니까 네. 진짜 구독 눌러주시고 가장 빨리 받아보셔가지고 용병 매치에서 가장 빨리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